자, 제우 82 리딩보디 7-2 해설입니다. 앞대비 시즌 치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On their first birthday. I their first birthday. 그게 아닌데 지금 묻는 건?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말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무엇이고요? 영어로 하면 Their first birthday. their first birthday이고 영어 질문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다음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네, 영어로 하면 On their first birthday. on their first birthday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I went. 네, 그래서 앞제비 씨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그 파티가 마음에 들었어요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I liked the party. I like the party. 그럼 그 파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너는 무엇을 마음에 들어 했으니? 오케이, 넌 뭐가 마음에 들었니? 그래서 영어 표현 What did you like the What did you party? like? 아, 네? 오케이, 그래서 the party는 안만기로 봤자 뭐가 될수 있고 It? 이시 될수 있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다? 이름 씨? 이름 씨다. 무엇? 그 파티.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또는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으면 다 이름 씨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표현. 나는 그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 과거 시제 표현이네요. I had fun at the party. I had fun at the party. 그러면 그 파티에서 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겠다. 어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니? 너 어디서 즐거운 시간 보냈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id you have fun? Where did you have fun? 네, 그래서 at the part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무슨 시다? 어찌시? 어찌시다? 네, 어디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다? at the party. 그래서 at이 전치사 앞제비시다. 오케이, 아기들이 그들의 미래를 선택합니다. 영어 표현 Babies pick up their future. Babies pick up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기들이 무엇을 선택하니?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기들이 무엇을 선택하니? 그들의 미래를 선택한다. 영어 표현 What do babies pick up? What do babies pick up?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babies pick up? 했더니 Babies pick up their future. 그래서 their future는 안만 길어봤자 their future는 안만 길어봤자 i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이니까 their future는 무슨 시 덩어리 이름 시 이름 시 덩어리 그 아기들은 그들의 미래에 행복해질 것이에요. 영어 표현 The babies. will 처음 들어보는 표현인데요. will happy will 무슨 시? 양념시 양념시 뒤에는 뭐? 어떤 시 양념시 뒤에 어떤 시가 온다고? 이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네, 나는 거기에 갈 거예요. I go there. 뭐라고요? I go there. I go there가 나는 거기에 갈 것이다라는 뜻이라고? I will go there. 네, I go there에서 누가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I go. I will. 우리말에서 누가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나는 갈 것이다. 그럼 영어도 똑같이 해주세요. I will go.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will.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 하다시.
무슨 어떤 시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난 수영한다. I can swim. 난 수영할 수 있다요. 나는 수영한다. 나는 이란 뜻의 단어 몰라요? 수영하다 라는 뜻의 단어 몰라요? I do swim. 뭐라고요? I do swim. 수영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Swim. 무슨 시예요? 하다 시. 그럼 나는 수영한다 라는 표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I swim.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 시 do. 난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식 캔. 양념식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하다시. 이거 왜 했어요, 여태까지? 오케이, 아기들은 미래에 행복해질 것입니다. The babies will happy their future. 이상한 말. 뭐라고요? 우리말 쳐다보시고요.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강아기들은 행복할 것이다. 네, 그럼 영어로 만들어주세요. The babies will happy. 오케이. 이거 또 해야 돼요. 오케이. 나랑 갈 것이다. I will go there. 난 수영할 수 있다. I swim. I can swim. 네, 위에는 무슨 시? 양념시. 캔 무슨 시? 양념시. 양념시 뒤에 무슨 시? 이제 하다시. 그럼 다시. 아기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The baby's happy will. 갈수록 더 이상해집니다. 해피가 무슨 뜻이에요? 행복함? 뭐지? 어떤 시? 양념시 뒤에 쓰려면 행복한이라는 의미로 올 수가 있나요? 어? 아니. 선생님, 무슨 뭐 will happy란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까? 응? will happy란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까? 'Will happy'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 왜 틀린 표현이에요?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해볼까요? 나는 갈 것이다. 나는 갈 것이다는 뭐였어요? I will go. I will go. 그럼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I will be happy. 오케이, 나는 가장 기본 표현 나는 행복하다 부터 해봅시다.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나는 행복할 것이다. I will be happy. 나는 행복했었다. I was happy. 그렇죠. 이거 왜 써야 돼? 아, I will happy 하면 왜 안 돼요? 왜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표현 I will happy 하면 왜 안 되냐고.
행복한 것이다가 아니라 행복할 것이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응? 뭐가 아니라 뭘 만든다고요? 너 포크에 양념하니? 숟가락에 양념해서 먹어? 젓가락에 양념합니까? 그럼 어디다가 양념을 해야 돼요? 양념을 어디다가 해야 돼요? 음식에다 양념해야 돼요. 그렇죠? 양념씨는 무슨 씨한테 양념 뿌려주는 거예요? 하다씨? 양념씨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라는 규칙. 내가 양념 뿌리는 규칙 얘기한 적 있죠? 네, 양념씨 종류부터 해볼까요? 능력을 얘기하는 can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능력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미래를 표현하는 will 뭐뭐 할 것이 되니까 미래겠네요. 의무를 표현하는 should 허락이나 추측을 얘기할 때 쓰는 may 얘들이 양념이다. 종류는 잘 알고 있네요. 양념씨 뒤에는 반드시 하다라는 말이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하다씨 원래 모습은 뭐가 들어있을 때 하다씨의 원래 모습이라 그래요? 두가 들어있을 때 원래 모습이라 그러고, 비동사의 원래 모습은 뭐를 보고 원래 모습이라 그래요? 비를 보고 원래 모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아기들은 미래에 행복해질 것입니다. The babies will be happy. The babies will be happy. On their future. On their future. Their future.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그럼 their future. Their future의 뜻은 뭐고? 그들의 미래. 안만 길어봤자 무엇? 안만 길어봤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면 안만 길어봤자 they가 되면 안만 길어봤자 he가 되면 안만 길어봤자 she가 되면 그 다 무슨 시들이에요? 하다시예요? 아니 이름씨. 이름씨죠. 이름씨 뭔 소리 합니까? 그들 아기들은 미래에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건 본문에 없는 문장 선생님이 만든 건데 이 부분을 표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모르면 어떡합니까? 일단 지금 제우 얘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틀렸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 양념씨 쓸 때 아기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하다라는 하다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be happy 써야 되는 거. The babies will be happy. 그 다음 뭐? 자 이거 원래 지난 시간에 해야 될 거 공부할 시간 충분히 있었지 싶은데 babies will be happy. 그 다음 앞제비씨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써야 되는데 그 앞제비씨가 뭔지는 입이 기억하죠. 네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 문장을 얼마나 반복해서 소리 내서 말하면서 아 그들의 미래라는 표현은 이렇게 소리가 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익혔어야 돼. 뭐예요 그래서? 또 babies will be happy. 그 다음 뭐? In their future 아니야? In their future? 어? 그들의 미래
In their future. In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언제. 그래서 우리말 질문. 그 아기들이 언제 행복해질 것이니? 영어 표현. When? When 하면 끝났어요. The babies will be happy. 뭐라고요? When the babies will be happy. 또 이거 또 불러와야 되는데.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제임스는 수영할 수 있니? James는 수영할 수 있다. James can swim. James는 수영할 수 있니? Can James swim? 그 개는 수영할 수 있다. The dog can swim. 그 개는 수영할 수 있니? Swim. 그것은 수영할 수 있다. It can swim. 그것은 수영할 수 있니? Can it swim? 나의 brother와 sister는 수영할 수 있다. My brother, sister. 나의 브라더와 시스터는 수영할 수 있니? Can your brother, sister swim? Can my brother and sister can swim? Can my brother and sister swim? They can swim. Can they swim? You can swim. Can you swim? 그 아이들은 언제 행복해질 것이니? Are you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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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그들은 그들의 미래에 행복해질 것이다. The babies will be happy in their 그들은 그들의 미래에 행복해질 것이다. Mm. 그 아기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그 아기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그 아기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그 아기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The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지금 선생님이 이 문장에다가 안만기로 봤자 하고 있는 거 모르겠어요. 어?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They will be happy.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니? 똑같아요?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니가 똑같이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그들은 수영할 수 있다. They can swim. 너는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그들은 수영할 수 있니? Can they swim? 그 아기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The babies will be happy.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They will be happy.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니? They 너는 갈 것이다. You will go. 너는 갈 거니? Will you? 네?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너는 갈 것이다. You will go. 넌 갈 것이니? You can swim. You can swim.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너는 갈 것이다. You will go. 넌 갈 것이니? Will go.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너는 갈 것이다. You will go. 넌 갈 것이니? Will you go? 이제 알겠어요? 어? 이제 알겠냐고요? 어? 그들은 수영할 수 있다. 그들은 수영할 수 있다. They will go. They will. 그들은 수영할 수 있다. They can swim. 그들은 수영할 수 있니? Can they swim? 그들은 갈 것이다. They will go. 그들은 갈 것이니? Will they go? 이거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 몇 번 한 거예요? 그들은 행복할 것이다. They will be happy.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니? Will be happy day. 뭐라고요? Will be happy day.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너는 행복해질 거니? Will you be happy?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They will be happy.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니? Will they be happy? 뭐라고요? Will they be happy?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They will be happy.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니? Will they be happy? 그 아기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The babies will be happy. 그 아기들은 행복해질 것인가요? Will the babies be happy? 언제 그 아기들은 행복해질까요? When will the babies be happ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will the babies happy? 틀렸는데요. When will the babies be happy? 그랬더니 대답이 The babies will be happy in their future. 묻고 답하기 When will the babies be happy? The babies will be happy in their future. When will the babies be happy? The babies will be happy in their future. 예, 그래서 그들의 미래 In their future. 인데요, 그들의 미래 Their future. 무엇 그들의 미래? 근데 뭐 붙이니까 앞제비 씨 여기서는 in을 붙이니까 언제가 되었네요. 예, 묻고 답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기들은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 파티를 해요.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란 대답이 듣고 싶어요. 우리말 질문. 한국에서 아기들이 파티를 하니 언제? 한국에서 언제 아기들이 파티를 합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Okay, 한 군데 틀렸어요. 다시 정리해서. Mm. 영어는 말 입이 익히는 겁니다. 입이 엉뚱하게 익히고 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머리도 좀 써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툭 치면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뭐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네, 아까랑 뭐가 달라요? 뭐 어떻게 했길래 선생님이 틀렸다 했죠? 이 남부치 그냥 코리아라고 했어요. 아닌데요. When do you babies라고 했는데요. 왜 거기 아무 쓸데없는 you를 그냥 do 하면 you 나옵니까? Do you가 그냥 입에 붙었어요.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했더니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on their first birthday.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그래서 몇 월 며칠 날에 할 때 달력 보고 몇 월 며칠 날에라는 말을 만들 때 쓰는 앞제비 씨는 그냥 계속해서 파티에서 아기들이 그들의 미래를 짚습니다. Babies pick up their future. Babies pick up 다음 뭐라고요? On their futu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 그럼 앞제비 씨 필요해요? 필요 쓰면 안 돼요. 필요 없어. Their future. 이게 뭐에 수수수술 나가는 게 없습니까? 다시 뭐라고요? At the party, babies speak of their future. At the party, babies speak of their future. At the party, babies speak of their future. 예, 그들의 미래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우리말 질문.
파티에서 아기들이 무엇을 입니? 파티에서 아기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영어 표현.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예, hey, at the part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예, he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라고 물어봤더니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Babies pick up their future at the party. 라고 대답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아기들이 한 가지 물건을 집어요. The baby picks up one thing. The baby, 그 아기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우리말 질문. 누가 집니? 한 가지 물건을. 네, 누가 한 가지 물건을 집니? 영어 표현. Who picks up one thing? Who picks up one thing?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다른 질문하고 뭔가 다르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How does she touch인데 does가 원래는 does who pick up one thing 해야 되는데 who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who가 대장이야. 네. 여섯 가지 질문이 제일 앞에 있으면 do나 does 같은 게 또는 am, is, are 같은 게 타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은 연필일 수도 마이크일 수도 마우스 약간의 동일 수도 있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It could be a pencil. It could be a pencil. A mouse. Or some money. 연필, 마이크, 마우스, 약간의 돈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것은 무엇일 수 있네. 그것은 무엇일 수도 있겠습니까?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됐습니까? 아기가 짚는 것은 무엇일 수도 있니? What could it b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했더니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What could it be? It could be a pencil, mic, a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그 다음 각각을 짚었을 때 미래에 어떻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부분 가볼까요?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그러면 선생님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 연필은 언니 무엇 누구? 그 연필이 무슨 뜻이니? 영어 표현하면 What does the pencil mean?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pencil mean? 했더니 The pencil means a teacher.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at does the pencil mean? 했더니 The pencil means a teacher. 오케이, 계속해서 마이크는 연예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어, 아닌데. An entertainer. 왜 어가 아니고 언이에요? 엔터테이너 무슨 씨예요? 이름 씨. 애플 무슨 씨예요? 이름 씨. 사과 하나 뭐예요? 애플이에요. 언 애플이에요. 언 애플. 어 엄브렐라예요. 언 엄브렐라예요. 엄브렐라예요. 언 엄브렐라입니다. 이 친구야. 얘들 뭐예요? 공통점. 모음 소리가 나는 이름 씨 앞에는 어가 아니고 뭘 쓴다? 언. 읽어 보세요. Entertain. 뭐예요? 뭐. 연예인 한 명. An entertainer. 수업할 때 얘기했지 싶은데요. 네. 그래서 마이크는 연예인 된다는 뜻이야.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오케이, 그래서 마이크란 대답 듣고 싶어요. 무엇을 의미하니 연예인을? 무엇을? 와 무엇이 의미하니? 무엇이 연예인 된다? 무엇을 짚는 것이 연예인 된다는 뜻이니? 영어 표현. One means an entertainer. 다시 한번 예를 보고 누가 다 부분에 누가를 영어에 이제. 6학년이니까 알아야 된다 했죠. 무슨 어라 그랬어? 주어. 주어가 궁금할 땐
다른 묻는 말하고 뭔가 조금 다르다. 오케이. 준비됐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eans an entertainer? 했더니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묻고 답하기 What means an entertainer?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What means an entertainer? What means an entertainer?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오케이. 그래서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오케이.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Computer programmer. 안 대답 듣고 싶어요. 우리말 질문. 그 마우스가 무엇을 의미하니? 영어 표현. What does the mouse mean? 그렇지. What does the mouse mean? What does the mouse mean?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at does the mouse mean?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at does that mean? What does the mouse mean?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Okay, 묻고 답하기. What does the mouse mean?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What does the mouse mean? What does the mouse mean?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Okay. 계속해서 돈을 짓는 건 사업가가 된다는 뜻이야.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Okay, 돈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우리말 질문. 무엇이 의미하니 사업가를? 무엇이 사업가 된다는 뜻이니? 영어 표현. What means a businessman? Okay, what means a businessman? What means a businessman?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eans a businessman? 했더니?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묻고 답하기. What means a businessman?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What means a businessman? What means a businessman?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Okay, 한국인들은 이것을 돌잡이라고 불러요. Koreans call this 돌잡이. Okay, Koreans call this 돌잡이. Koreans call this 돌잡이. Okay, 돌잡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우리말 질문. 한국인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니? 한국인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니? 이렇게 첫 번째 생일날 파티를 하면서 네 가지 물건 중에 하나를 집으라고 하는 이런 행사를 뭐라고 부르니? 돌잡이라고 불러. 영어 질문. What do Koreans call this? Okay. What do Koreans call this? What do Koreans call this? Koreans call this 돌잡이. Koreans call this 돌잡이. 묻고 답하기. What do Koreans call this? Koreans call this 돌잡이. What do Koreans call this? What do Koreans call this? Koreans call this 돌잡이. Koreans call this 돌잡이. 오케이. 자, 아주 잘했고요, 전체적으로. 다만 양념치 있을 때 묻고 답하는 거.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They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They will be happy.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니. Will they be happy? 그 아기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The baby will be happy. The babies겠지. 그 아기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Will the babies be happy? 아니, 난 안 묻는 말 했는데요. 그 아기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Babies will be happy. 그 아기들은 행복해질 것이니. Will the babies be happy? Will the babies be happy? 아기들이 언제 행복해질까요? When will the babies be happy? When will the babies be happy? They will be happy in their future.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